한중일 역사를 짚고 넘어갑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서 분파. 한국의 역사는 서기 전 7만 378년 개해년부터 시작됩니다. 즉 소위 마고시대가 중천시대에 해당합니다. 마고시대는 마고성 시대로서 중천시대와 후천시대가 있습니다. 서기 전 2만 7178년경부터는 후천시대가 됩니다. 서기 전 2만 5858년 개해년부터는 후천의 역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1주 7일, 4주 28일, 1년 13기 52주 365일, 366일의 역법으로서 북극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의 7수인 28수 달력 소위 윷놀이판 역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7197년 갑자년부터 옛 한국시대가 소위 한인 천재시대로서 전기 황궁시 시대, 중기 유인시 시대 또는 나반 시대 후기 한인시 7대 시대로 합 3301년간 이어집니다. 서기 전 3897년 갑자년부터 배달나라, 한웅 천황 18대 1565년간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한웅은 삼족조 또는 삼족으로 상징됩니다. 이를 신화식으로 표현한 유물로서 삼족조가 좌웅우호를 거느린 홍산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배달나라 초기인 서기 전 3528년 개유년에 한웅 천황의 아들인 우사 출신 태오복희의 진제국이 310년간 이어지고 서기 전 3218년 개미년에 웅족으로서 우가 출신인 신농씨의 염제국이 진제국을 접수하여 서기 전 2333년까지 886년간 이어집니다. 서기 전 3242년 기민년에 웅족 출신인 소전씨가 강수의 유흥국에 봉해져 간병을 담당하였는데 소전씨의 후손인 공손씨가 간병을 게을리하여 헌구로 유배되었는데 이 공손씨의 후대의 헌원이 헌구에서 출생하여 서기 전 2698년 개해년에 유흥국의 천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염제국이 쇠퇴하는 것을 보고 여러 제후국들이 욕심을 내고 특히 헌원이 병탄하려 하는 조짐을 보이자 이에 배달나라 제14대 치우 천황이 먼저 군사를 일으켜 염제국을 평정하여 서기 전 2697년 갑자년에 8대 유망을 패하고 그 아들 괴를 다시 봉하여 단웅국으로 삼았는데 이 나라가 염제국의 후계국으로서 다시 5대를 이어 서기 전 2333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헌원이 서기 전 2687년경까지 10년간 치우천황에게 73회를 도전하고 서기 전 2685년경까지 합 100여 회를 도전하였으나 연전 연패하였던 것이며 치우천황이 결국 자부선인과 전략을 짜서 헌원에게 사망내문의 가르침을 주어 마침내 신하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에 헌원은 삼신을 보좌하는 황제 즉 오방오제 중에 중부의 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동부의 청제, 서부의 백제, 북부의 흑제, 남부의 적제가 있었습니다. 즉 창일, 소호, 대호, 추경 등의 천자가 사방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헌원은 황제로서 중부의 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제를 통하라는 삼신의 대리자는 천황 한웅입니다. 즉 오제는 천황 아래 오방의 최고 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후 황제 헌원의 나라 유흥국은 서기 전 2357년에 이르러 요에 의하여 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당 요가 배달나라 말기에 반란을 일으킨 전쟁광으로서 이웃 땅을 점령하여 구주를 설치하였으나 서기 전 2324년에 다시 단군 조선의 제후국인 천자국이 되었습니다. 서기 전 2284년에 요의 당나라는 천자 순의 우나라가 되었습니다. 서기 전 2224년에 순의 우나라는 우의 하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라 제2대 개왕 이후에 단군 조선의 천자로서 예를 행하였습니다. 서기 전 1766년에 하나라는 단군 조선의 군사적 후원으로 천자국 은나라로 대체되었습니다. 서기 전 1122년에 은나라는 천자국 주나라로 대체되었습니다. 서기 전 770년경부터 주나라 춘추시대가 되면서 군사력을 앞세워 패자가 된 제후가 주나라 천자를 대신하여 주나라를 통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기 전 403년에 이르러 전국시대가 되면서
전국 7웅이 천자 즉 왕을 칭하면서 전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전국시대에 본격적으로 주나라 밖의 사이를 각각 동이, 서육, 남만, 북적으로 나누어 부르면서 주나라를 중화, 중국이라 하였습니다. 당뇨는 북적 출신이며 우수는 동이 출신이고 하우는 남이 또는 풍이 출신이며 은나라는 동이이고 주나라는 서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소위 중화, 중국은 서기 전 403년부터 주나라 스스로 역사적으로 그들의 군사부의 나라인 사이와 구별하는 차원의 명칭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중화, 중국이라는 정체성 찾기 역사가 서기 전 403년경부터 시작된 것이며 한나라 때 소위 중화의 실질적 시조가 되는 배달나가 제후인 황제헌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정립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배달나라 시대의 제후국에서 출발하여 서기 전 403년 단군 조선의 천자국이던 주나라의 말기인 전국시대에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서기 전 660년에 신무왕이 왜를 건국하면서 천황을 참칭하였습니다. 신무왕의 본명은 반여원이며 당시 단군 조선의 제후였던 협야우 배반명 도반명의 막내 아우인데 일본 서기에서는 7년 동정 시기에 형들이 모두 바다에 익사하는 역사로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반여원이 모든 형들을 바다를 이용하여 익사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하고서 반역하여 나라를 세운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것입니다. 협야우 배반명의 아버지는 단군 조선의 장군인 엄파부랍이며 엄파부랍의 조상은 서기 전 870년경 우수국의 추장인 대일령계 즉 천조대신이고 이 천조대신은 서기 전 2173년 두지주 예읍의 추장이던 소시모리의 후손입니다. 이 소시모리는 서기 전 2173년에 반란을 일으키다 단군 조선의 우가 출신으로 예국의 제후인 여수기에 의하여 참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이상으로 중국의 본격적인 정체성을 찾고자 한 역사는 서기 전 403년 전국시대부터이며 일본의 역사는 천황을 참칭한 서기 전 660년부터가 됩니다. 물론 중국의 역사는 진나라 이후 순수한 중화족의 나라가 절대 아니라 선비족, 흉노족,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만주족 등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한 역사를 가지며 일본은 가야계, 백제계, 신라계, 고구려계, 부여계 등의 혼잡된 나라로 역사를 이어가게 되며 지금은 백제계의 천황이 역사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